응, 볼 거 엄청 많아. 대박이야. 지연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What? 여성의 혼을 불태워. 내 안에 아티스트가 깨어난다. 수원아, 지금 뭘 그린 거야? 짜잔. 그게 누구야? 잭킨. 잭킨 예술의 예전도 모르면서 잭킨 이거 나잖아. 디테일 퀄리티 잭킨 못 알아보겠어? 잭킨 여기가 어딘지 알아? 여기서 우리 청년 전시회가 열린다고. 예술의 인형자도 모르는 제작진을 위해서 내가 한 수 알려줄 테니까 따라와 제작진. Let's go. 잠깐 제작진, 여기가 원래 어디였는지 알아? 전시회가 되기 전 패스처장이었어. 오늘 수원이가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 작가님들을 만나보실 건데요. 첫 번째 작가님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작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완전한 상태로 박제되어 있는 도형을 손으로 일일이 그리고 덧그리고 반복을 하다 보면 모양이 점점 일그러지고 좀 왜곡되기 시작되거든요. 실패하는 과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제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오늘 옷을 보니까 많은 색깔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다채로운 옷을 입고 다채로운 색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색을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게 면과 색면이 만나는 경계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면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여러 색들이 있는데 이게 만나는 경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색이 좋아서 이런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작가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변화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이 들고 계신 제가 가지고 있는 인형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도프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또프고요. 그 노란 친구는 미프, 옆에는 키위새 까루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이고 이야기는 새로운 만남의 즐거움과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담아냈습니다. 뜬금없지만 그럼 수원이로 삼행시 해볼까요? 삼행시 수! 수원이 원! 원래부터 이렇게 귀여웠나? 야하! 잘한다! 이렇게 예쁘네. 야하! 작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바이러스와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하는 일로서 사회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시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사회적 문제를 다루시고 힐링해주시고. 저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역할? 전 다 합니다. 걱정도 하고, 네. 힐링도 주고, 네. 사랑도 주고, 네. 전 정보도 줍니다. 작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그림은 평온의 연작의 마침표인데요. 같은 산이고 같은 나무이지만 자연 속에서 원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보고 위로를 얻은 적이 있어요. 그 위로들을 제가 그냥 툭 떼놓아서 표현한 작품이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첫 출발의 시작인 작품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각자 사람마다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대로 의미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작가님도 누군가가 응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수원이가 힐링 받을 준비 됐습니까? 네, 지금 준비됐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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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보시니까 어때요? 느낌감이 있습니까? 제 나이 또래들 작가들의 작품이라서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고 좋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청년분들에게 힘을 내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작가들의 길을 받고 나니까 예술론이 확 올라가는구만!
아까 내가 그린 그림 좀 줘봐봐. 아, 그거 그게 너무 예술적이라서 우리가 잘 한 켠에 전시해놨어. 진짜로? 야, 제끼 최고! 청년 전시회 많이 관람해주시고요. 수원이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